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숫자로 보는 2020년 층간소음 탑 7! 층간소음 상담 접수가 2019년에 약 2만 6천여 건, 작년 2020년은 약 4만 2천여 건으로 2019년에 비해 약 60%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. 어떤 층간소음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7위 부엌 조리, 운동기구, 원인 불명 등 25.3%. 저도 층간소음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이게 뭔 소리지? 이게 무슨 소리지?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. 원인 불명이죠. 네네네. 6위 가전제품 0.9%. 믹서기라든가 착즙기 뭐 이런 가전기구 소리죠. 청소기 소리도 있고. 5위 악기 연주 1.1%. 제가 요즘은 안 겪고 있는데 예전에 아파트에서 살 때 진짜 피아노를 치는데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쳐요. 그럼 진짜 좀 시끄러워요. 4위 문 개폐 2.0%. 문 열고 닫는 소리 심각하죠. 쿵쾅. 3위 가구 끄는 소리 4.6%. 옮기거나 뭐 이사를 하시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낮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꼭 이런 소리들은 새벽에 밤에. 들려요. 2위 망치 소리 4.7%. 벽을 타고 전달해오는 그 망치 소리. 아, 스트레스다 생각만 해도. 아, 이건 조금 다른데 저는 제 집 바로 뒤에서 큰 빌딩을 짓고 있는데 아 정말 맞아요. 시끄러워요. 진짜로. 1위 뛰거나 걷는 소리 61.4%. 발망치라고 하죠. 네. 또 다른 망치가 쿵쾅거리면 사람 돌죠. 정말 다양한 층간소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에 겪고 있는 또 층간소음이 하나가 있어요. 항상 그렇게 자주 싸우더라고요. 싸우는 소리. 약간 제 아래층 어디인 것 같은데 커플이신 것 같은데 항상 여자분이 막 울고 그래요. 되게 좀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시끄럽더라고요. 새벽에 그러시더라고요. 요즘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층간소음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. 그러네요. 집에 있으니까.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또 저희는 거의 또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? 서로 조심해야겠어요.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